현재 유튜브 밀당영어 채널의 메인 영상입니다. 수능 금지곡 수험생이라면 절대 듣지 마세요. 진짜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듣지 않았더니 말을 곧잘 잘 듣는 우리 학생들 마케팅 아주 제대로 먹겠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먼저 자기소개부터. 아, 자기소개 말입니까? 영 단어 머리에 단어 밀당 영어 영 단어 머리에 단어 밀당 영어 이제 유튜버 시절의 콜라보는 잊어주십시오. 다른 회사와의 밀당은 끝났다. 이제 밀당 영어의 새로운 신입사원으로 자리하러 온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회기가 약간 떼지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를 다시 찾아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학연과 지연으로 점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저 유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타고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부를 그냥 안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건데 이 사회 현재 문제가 뭐냐면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좀 했어야지. 부모들은 그러면 노력을 정말 잘할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저축한다고 하고 실패한 게 정말 많아. 사실 노력이라는 건 원래 되게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저희가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밀당영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기술과 사람을 통해서 노력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더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게 해줄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되게 고민하고 있는 회사고 학원님들이 배우고 왔는데 많이 안 됐습니다. 저희 밀당영어는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고용범으로 대치동이나 목동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대우들을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밀당영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저희 주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밀당영어는 좀 어떤 이미지일까요? 밀당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 밀당영어의 브랜딩이 죽은 이미지 차이가 조금의 괴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통해서 그 재해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PPT를. 혹시 연봉역사 언제입니까? PPT를 보고 관리팀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 공부를 잘 시켜야 하는데 본인만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처럼 하면 오수한다. 규칙적인 관리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어떤 경험담을 좀 솔직하게 풀어준다면 따라오지 않을까. 학교 갔다 와서 밀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좀 늦어요. 출퇴근 시간이 좀 늦게 되는데 그건 괜찮으실까요? 제 별명 안암동 부엉입니다. 새벽까지 방송했습니다. 야근 수당 있습니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일하고 따따블 먹겠습니다. 본인이 학습 관리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너그러운 분도 계시고 호랑이 같은 분도 계시고 한데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이 되실 예정인가요? 전 친구들로부터 이중인격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회에서 이중인격이라는 것은 비난받아야 되는가? 전 이것도 또 하나의 선입견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물결 하나, 점 개수, 이모티콘 개수, 종류만 봐도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 이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대면 관련 직종이나 사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밀당영어가 얘기하고 있는 관리는 리얼타임 과외를 한번 상상해 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애들이 공부합니다. 싹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모르는 부분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원도 인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게 일반 교육업자들과의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회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갑시다. 마지막으로 밀당영어로 사행시를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운 좀 띄워주십시오. 밀 밀린 숙제를 당 당장 하지 않는다면 영 영어 성적이 어?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실 수 있네요. 예? 즉흥적으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예 예, 갑니다. 밀 밀 수입을 하다가 당 당면한 과제가 있는데요. 영 영혼을 끌어모아 어? 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수를 맡게 된 학습 퀄리티 팀장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또 뵙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OJT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건데 먼저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기 전에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아이들은 이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단어장을 먼저 확인을 해줘요. 저희 회사 이름이 밀당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어를 읽고 당길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강의를 보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해석을 해봐야 하잖아요. 단어 시험을 가지고 지문 학습을 해요. 저희는 끊어읽기가 되어 있어서 끊고 쭉 여기 쓰고 모르는 게 나왔다. 등위 접속사가 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태그를 눌러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강의를 보게 돼요. 이 아까 제가 해석했던 것도 다 나와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모르는 걸 여쭤보면 즉시 대답합니까? 네네.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단어를 확인하고 있는지. 네. 아, 그게 아까 그 모니터링 기술이 이거군요. 네네네. 부모님도 연락을 합니까? 네, 부모님한테 하고 있어요. 아이가 공부하지 않아요. 도망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같이. 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강의를 직접적으로 보게 될 텐데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반짝거립니다. 네, 반짝거리는 아이들은 도망가거나 사라진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죠. 저희가 잡아올 거예요. 전화를 해서 바로 잡아오든 엄마 찬스를. 여기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불이 떠 있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오긴 하거든요. 전체 피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출석도 했는데 지금 다음 학습을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 아, 헤매고 있군. 네, 또 제가 연락을 해서 단어장부터 보고 단어 시험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학습을 이런 이런 걸 할 거니까 독해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빨간불입니다.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마치지는 않고 나간 경우.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서 이 학습까지 마무리를 해보자. 중간에 밥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말을 안 했으니까 혼나야죠. 지금 여기 학생 같은 경우는 출석 시간도 지났고 또 깜빡깜빡도 거리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저 버튼이 안 들어왔다는 건데 이렇게 말이 없이 오면 안 돼요. 이 친구한테는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몇 학년입니까? 고3 학생입니다. 반말 써야 됩니까? 네. 쌤, 이건 경우가 아니지. 뭡니까? 놀면 뭐하니? 지금 롤 하는 거 다 알아. 태호가 어디지? 네, 제가 한번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케팅팀 김서연님. 안녕하십니까? 팀 내 무선 충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충전기를. 충전기. 에너사이저입니까? 네. 좋습니다. 후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좀 제가 미리 또 알려드린 겁니다. 네, 예전에 유튜버 하셨던. 어떻게 하십니까? 저 되게 팬이었어요. 팬카페도 가입하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일까? 예. 중독사슬 같은 거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나가기 누르겠습니다. 이러시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야, 좀 찐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멋있어요. 사장님 혹시 외국 생활하셨습니까? 전혀요. 어떻게 여기 입사하셨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부대표님의 번뜩이는 눈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대표님 지금 뒤에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연봉 형성 앞두고 있습니까? 요즘 뭐 마케팅 고민 있습니까? 광고 같은 거 돌리잖아요. 많이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발표 때 마케팅 아이디어 하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참고해 보시면은 충분히 실적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 출신 아닙니까? 유튜브 마케팅 끝장납니다. 반갑습니다. 밀당 영어 오늘 신입으로 처음 들어온 학습 퀄리티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밀당 영어 브랜딩 및 마케팅 방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저는 유튜버 시절부터 콜라보를 밀당 영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입사원으로서 밀당 영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밀당 영어의 발전을 보았고 어떻게 하면 밀당 영어 앞으로도 거룩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였고 PPT는 30분 만에 마련되었습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코어 아니겠습니까? 브랜드와
마케팅. 정확하게 핵심 코어를 잡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사업 발전 방향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브랜딩, 광입니다. 밀당력은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밀당력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매출 3배 이상, 5배 이상, 7배 이상 점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브랜드명과 사업 컨셉의 괴리. 코로나 시국에 공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 집중이 안 돼. 코로나 핑계됩니다. 마스크 쓰고 호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강을 듣습니다. 완강률이 5%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코시국에 어떻게 하지? 어머님이 찾아보다가 밀당영어 미미노라는 유튜버가 소개한 영상을 발견합니다. 유튜버 일당사 민비 민입니다. 이런 걸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뭐야? 뭔 밀당이지?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튕겨나간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옆에서 선생님이 당겨주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밀어나가는 밀당영어에서 모음을 제거해봤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아, 밀당영어. 학생은 밀고 선생님은 당깁니다. 밀고 당기고 push and pull. 잘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서도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밀당영어 마케팅 방향입니다. 현재 유튜브 밀당영어 채널의 메인 영상입니다. 수능 금지곡. 수험생이라면 절대 듣지 마세요. 진짜 듣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전 조회수 825. 뭡니까? 절대 듣지 않았더니 말을 곧잘 잘 듣는 우리 학생들. 마케팅 아주 제대로 먹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유명한 곡 어울리는 곡과의 콜라보 제가 두 개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밀당백수입니다.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을 찾아. 밀당 영어. 밀당 영어. 밀린 단어를 다 외워버려. 당장 숙제를 해치워버려. 밀당 영어. 마지막은 부끄러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같이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PPAP입니다. PPAP. 죄송합니다. PAP. 이게 무슨 뜻이냐? Push and pull English. 밀당 영어입니다. PAP. 빡부. 갑니다. I'm gonna push. You gonna pull. 밀당 영어. Push and pull. Push and pull. Push and pull Englis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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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콘텐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511명. 뭡니까? 여기 사원 60명이 육박한다 들었습니다. 가족 친지분까지 합치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돌렸습니까? 이렇게 많이 돌릴 거였어. 머리라도 좀 하고 오라고 하지. 잼 라이브와 지니어스 게임을 합친 밀당 라이브입니다. 갑자기 밀당쌤이랑 카카오톡 계정이 들이닥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아래 링크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에서 밀당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5만원 상당의 문화상 상품권이 주어지며.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달 결제액의 10%가 포함됩니다. 좀 총무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고민이면 밀당합시다. 감사합니다.